안녕하세요. 뉴욕캐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내용을 읽어보고 그 사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또 보내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사연을 한번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계시는 분들은 서슴지 마시고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한국에서 구독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의 내용은 대부분의 부모덕이 없으면 조상의 덕으로부터 부모덕이 없으면 자식 때까지도 복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보내주신 사연의 내용은 부모의 덕은 없었지만 자식과 형제의 복은 많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역설적인 내용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보내주신 분의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의 영상을 구독하며 여러가지 영상을 유익하게 경청하는 구독자입니다. 미국에 이민가 있는 자녀를 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로서 쌤의 영상 내용에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 이야기를 써봅니다. 나의 어머니는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살아오셨고 특히 일본이 주도하였던 2차 세계전쟁에 한국의 어린 여자를 위안부로 보내기 위한 처녀 공출기를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딸을 위안부로 보내지 않기 위해 서둘러서 결혼을 시키는 시대였지요. 어린 나이에 조금은 부유한 집안에서 공부를 많이 한 아버지와 결혼을 하신 어머니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내 어릴 적 기억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의 매일 싸우던 모습만 기억되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한 가지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일궈놓으신 재산을 탕진하며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가정과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어머니는 어린 6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가난과 배신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시골 살림을 정리하고 미취약한 막내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우리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힘든 일,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갖가지 고생을 견디며 어린 6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쳐야 하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신 어머니를 보면서 유년과 소년 시절을 보낸 우리 남매들은 각각 엄청난 고통 속에 성장해야 했습니다. 큰 동생은 주위 친척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교대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근면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하였고 둘째 동생은 오직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여 대학 진학을 하더니 피나는 노력으로 졸업 후 고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정년 퇴직을 하였습니다. 셋째 동생은 어린 나이 때부터 어려운 일, 쉬운 일 가리지 않고 가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눈물 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대학을 졸업하여 지금은 자영업으로 사업을 성공하였고 막내 동생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나와 지금은 고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부터 부모 덕을 기대할 수 없었기에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며 굳굳하게 성장하여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제 늙어 힘없는 어머니께 앞다투어 효도하며 살아가니 맏이인 내가 동생들을 볼 때 너무 고맙고 대견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며 우애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십니다. 제가 이 글을 보내는 이유는 성공한 동생들을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남편복 없는 여자는 자식복도 없다더라.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닮는다더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말들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는 걸 알게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잘못 살아온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강인함을 배우기도 합니다. 부디 이 글을 들으신 힘들고 외로운 어머니들이 희망을 가지시는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네, 영상 내용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어머니, 그리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맞으로서 동생들이 힘들게 자라온 과정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노모의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의 입장을 충분히 자식들이 이해를 하고 열심히 각각 살아오면서 부모 어머님의 힘든 과정에 대한 효도를 또 어머님의 힘든 과정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으로서의 복은 받지 못했지만 자식들이 성장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위치와 또 효도를 하고 있으면서 남편복 없는 여자는 자식복도 없더라. 꼭 그것만은 아니다 라는 모습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민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과 또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남편복이 없기 때문에 지지리도 자식복도 없다 이렇게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어머님들께서도 남편분을 만나서 행복을 못 느끼셨더라도 자식에 대한 희망과 또 자식으로 인해서 많은 자식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남자분들도 계실 텐데 뭐 반대로 생각하시면 똑같을 겁니다. 와이프 복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자식 복도 없고 가장으로서의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반대로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사실 흔하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연을 보통 일어나시는 내 가정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보통이라도 남들한테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의 그 구독분께서도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분들이 다 은퇴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삶이 안정적으로 있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신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 그리고 내 가족과 내 형제간의 모습 그리고 내 부모와 내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거울을 보듯이 내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